친구들이랑 같이 듣고 있어요. 응원할게 하셨는데요. 이분께 생방송으로 전화를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 걸어주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3756님. 아, 네. 방송인데 하나도 안 떨리시는가 봐요. 아, 네. 좀 떨리네요. 일단 본인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아, 네. 잠깐만. 누구세요? 아, 빨리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남양주에서는 김유린입니다. 안녕하세요. 유린 씨, 나이는 어떻게 되세요? 19살이요. 19살 아니시죠? 맞아요. 진짜 맞아요. 본인 나이를 생각하시죠? 아, 제가 제 말투가 이래서 몸을 예. 많이 봤는데 아, 19살이에요. 그래요? 네. 그러면은 그 제가 슈키라를 처음 맡았던 게 2006년이었거든요? 아, 네. 그럼 유린 씨는 그때 나이가 어떻게 됐었나요? 그때 초등학교 1학년이었던 것 어머, 같아요. 애기였네요. 2학년? 그쵸? 1, 2학년? 1, 2학년. 네. 그때는 라디오를 들어보신 적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네. 언제부터 그러면 이렇게 슈키라를 듣게 된 거예요? 2014년이요? 2014년이요? 네. 레옥시 할 때? 네. 아, 근데 진짜, 잠깐만요. 근데 이런 깜짝 전화 연결, 몰래카메라 이런 거 아니죠? 아니에요? 누구세요, 정말로? 저 김유림입니다. 남양주에 살아요. 아, 전 방송 하도 많이 속아봤어, 지금. 지금 이러면서 짠! 하고 연예인이 나타날 게 아닐까 생각이 좀 드는데. 알겠습니다. 유린 씨. 네? 이제 제가 다시 돌아왔잖아요. 네, 그렇죠. 일단, 우리 작가님께서 정보를 하나 주셨는데, 저를 직접 보신 적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언제 보셨어요? 팬이에요, 제가. 네, 팬인데, 언제 저를 보셨죠? 어디에서? 한 이틀 전쯤에 봤던 것 같아요. 이틀 전쯤에요? 네. 저 일본에 있었을 텐데. 아, 제 꿈속에 유진 꿈속에요? 씨가 예. 일본에 있는 걸 제가 봤어요. 아, 도대체 누구세요? 저요? 정체를 좀 밝혀주세요. 아, 이제 밝히면 되나요? 예. 저는 네. 어디구나?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레드벨벳 예린입니다. 어머, 야, 죄송하다, 거봇에 그럴 줄 알았어! 안녕하세요, 오빠. 아, 안녕하세요. 네, 예리야! 잠시만요. 네. 여보세요? 예리씨. 저 예리씨. 네. 지금 레드벨벳 멤버들 다 같이 있어요? 네, 지금 다 같이 있어요. 아, 어디에 있어요? 숙소입니다. 아, 숙소에 같이 있어요? 네. 거 봐요. 내가 이상했어요. 지금 느낌이. 너무 티났죠? 죄송해요, 아, 저 오빠. 근데 약간 속았어요. 진짜로. 아, 그래요? 예. 저는 처음부터 알고 있는 줄 저 알았어요. 진짜 몰랐어요. 아, 저 예리가 너무 연기를 못해가지고 지금 예. 무슨 말 해야 될지 몰라서 생각 중. 아, 근데 레드벨벳 분들은 데뷔하고 슈키라 나오신 적이 혹시 있었죠? 제가 들어봤어요. 네. 슈키라는 다른 라디오랑 좀 이게 다르다 있을까요? 설레다, 따뜻하다, 네? 뜨거워, 짱이다, 아, 려욱 DJ 갈 때가 낫나요? 이특 DJ 갈 때가 낫나요? 일단 선배님이 하실 때 저희가 또 가보고 싶습니다. 아, 그래요? 가보겠습니다. 불러주십시오. 제가 낫다고 얘기해주면 안 돼요? 레드벨벳 분들. 좋아요. 저기요. 한 명씩 얘기해 주세요. 아니, 죄송합니다. 정현이, 이틀 오빠가 할 때라, 네? 좋겠어. 누구세요? 여보세요? 일이에요. 아, 예리 씨. 계속 예리 씨가 하는 거 맞죠? 네, 맨정신 듭니다. 맞죠? 지금 자다 일어난 거 아니시죠? 아니, 네. 얼마 전에 우리 같이 방송 녹화했잖아요. 그쵸? 네, 오빠, 네, 열심히 했죠. 그러게요. 그럼 우리 예리 씨가 대표로 네. 이제 특 DJ에게 바라는 점, 이렇게 라디오를 해줬으면 좋겠다. 응원의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렇게 해주죠. 저는 우선, 되게 편안한 라디오를 좋아해서요. 네네. 뭔가 되게 모든 분들의 라디오가 고민, 그런 것도 하죠. 고민 네. 상담 이런 것도 하죠. 그거는 아직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이고, 네. 그런 거 있죠. 마리카토 멤버들. 네, 이치 선배님. 네, 예. 이치 선배님이 워낙에 또 예. 이제
막 고민 상담 같은 것도 많이 멤버들도 많이 해주시고. 네네. 또 이제 저희들 후배들을 만났을 때도 예. 옆에서 이제 편하게 잘 해주시고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시잖아요. 네네. 이제 청취자분들도 사연을 많이 보내주시면 네. 이제 좋은 이제 상담도 많이 해주실 거라고 저희는 믿습니다. 또 이제 원조 DJ셨기 때문에 그렇죠. 예. 다 돌아오셨잖아요. 예. 누구세요, 근데? 잘 해주실 거라고 저희는 믿고 있기 때문에 예. 예. 저희는 네. 화이팅! 응원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레드벨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앞으로 시간 되면 슈키라 자주 놀러와 주세요. 네, 저희도 저희가 준비한 게 있거든요. 아, 준비한 게 있어요? 예. 응원 있죠. 네. 그 응원 팍팍 드리려고 마지막 준비한 게 있으니까 응원만 하고서 네. 근데 누구세요? 물러가겠습니다. 선생님들. 네, 그러면은 짱이에요. 예, 네, 시작. 아, 알겠습니다. 레드벨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전화 드릴게요. 네. 네, 아, 우리 분들이 지금 생방송이라 저보다 더욱 들뜨신 것 같아요. 제가 계속 질문을 드렸는데 본인들만 하고 끊으시는. 아무튼 우리 레드벨 너무 감사드리고요.